소스 파일을 보시면은 테스트 1 밑에 테스트 2라고도 또 나와 있어요. 그 테스트 1과 테스트 2 파일의 차이점은 여기는 사용자를 한 명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명만 하고 있고 지금 얘는 우리가 지금 빼고 있었죠. 빼고 에어폴트부터 코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테스트 2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번에는 사용자들이 좀 많아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전에 뺐던 유저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예요? 존재 권에서 지난 에피소드에 살펴봤던 내용은 좀 볼까요? 이 부분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홍길동 같은 유저와 그리고 네이션 국가죠. 국가는 우리가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저와 패신저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에어포트 코퍼레이션 공항공사와 네이션의 관계도 1대1의 관계예요. 그죠? 우리 지금 보면 many to many이죠. 그리고 티켓도 우리가 구현하지 않았습니다. 1대1 마찬가지죠. 패신저와 티켓 관계는 1대1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좀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니까 차이점이 좀 있는 것이 패신저와 티켓은 반드시 1대1의 관계로 반드시 서로가 있어야 됩니다. 패신저가 하나 있으면 티켓이 반드시 하나, 꼭 하나만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유저와 패신저의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모든 유저들이 다 패신저인은 아니잖아요. 비행기를 안 타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비행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유저들 중에서 극히 일부죠. 그죠? 극히 일부이고. 그리고 어떤 유저가 패신저가 된다고 하면은 그때 1대1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죠? 반드시 유저라고 해서 반드시 패신저인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공항공사와 국가의 관계도 좀 다릅니다. 그죠? 모든 국가는 반드시 하나의, 꼭 하나만의 공항공사,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공항공사가 있다고 상정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와 얘의 관계, 그리고 얘와 얘의 관계는 서로 필수적인 1대1의 관계이고, 그리고 얘와 얘의 관계는 필수적이지 않은 1대1의 관계란 말이에요. 이것을 한번 우리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들 있죠. 해저원, 해즈매니 혹은 뭐 빌렁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구현해 보시면 돼요. 구현하시는 내용은 여기 있는 이 내용을 참조하시고, 그리고 코드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은근히 이렇게 유저 트랜잭션 유저 부분에 유저 아이디 있고 그 다음에 패신저에 보시면은 이렇게 주석으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주석 해제하시면 이렇게 유저 아이디가 나타나죠. 그래서 레퍼런스 유저 나타나고, 그리고 에어폴트 코퍼레이션 공항공사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군요. 내셔널 에어포트 코퍼레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주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 주석 처리하시면 네이션 아이디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네이션이 레퍼런스 하는 것은 네이션즈가 있죠. 네이션즈는 어디 있느냐니까 일단 볼까요? 네이션즈 요거 주석을 열어놓죠. 열어놓고 그리고 패신저에 요것도 유저도 이렇게 열어놓겠습니다. 이따가 실행을 한번 다시 한번 구성해 볼 거예요. 그리고 네이션즈는 여기 있습니다. 네이션즈에 네이션 EX에서 국가 이름 해저원 내셔널 에어포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를 불러들여서 진행을 시키면 되겠죠. 그죠? 지금 에러 이거 뭐 메시지가 또 있네. 스키마에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테스트 2가 있죠. 테스트 2에 이번에는 유저들이 많습니다. 이전에는 한 명만 했는데 이번에 다섯 명 주피터 외에도 지금 슈퍼맨과 배트맨과 엑스맨과 조크 다섯 명의 패신저 유저도 다섯 명을 뒀어요. 유저와 패신저들 간의 관계는 1대1로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에어포트도 이전에는 인천공항 하나만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제주공항, 뉴욕공항, 뉴욕 에어포트 그리고 다음에 도쿄 에어포트 네 개의 공항을 만들었습니다. 인설하고 그리고 액토 빌드에서 에어포트와 우리가 만들었던 에어포트죠. 에어포트와 지금 에어포트 보시면은 이렇게 에어포트 1, 에어포트 2인데 1과 에어포트 사이에 이거 로우 대시가 없죠. 얘는 얘들은 로우 대시가 없이 표시되어 있고 얘는 로우 대시가 있습니다. 그죠? 그게 좀 달라요. 얘는 스키마입니다. 스키마이고 얘는 뭐예요? DB에 데이터를 필드를 인설하고 리턴되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얘와 얘는
보기는 비슷하지만은 리턴되는 게 비슷하지만은 성격은 서로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다가 에어폴트 1입니다. 에어폴트 1 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자리에 사실은 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얘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죠? 둘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지금 현재는 에어폴트 1 뚝뚝뚝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에어폴트 1에 이런 식으로 적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적을 수도 있고, 얘두 개는 같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하거나 두개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제가 같은 의미로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렇게 패신저 인설트하고, 이번에는 또 한국 공항공사, 미국 공항공사, 일본 공항공사 해서 3개의 공항공사를 만들고 넣고, 그리고 공항공사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번에도 이번에 같은 게 에어폴트 1, 인천공항과 제주공항은 둘 다 한국공항공사 소수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표현했고, 이번에는 뉴욕공항은 미국공항공사, 연방항공국이죠. 항공국 소속이고, 그리고 간사이공항은 일본 소속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둘 다 가능합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위에 코리아 에어포트 코퍼레이션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이 자리에 넣어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얘나 효과는 같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인설트하고, 다음에 에어라인입니다. 에어라인은 현재 아시아나 에어라인 하나만 달라진 있어요. 얘도 에어라인 1, 2, 3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만들죠. 얘는 칼 넣고, 얘는 일본 잘 이렇게 넣죠. 그죠? 그래서 일부는 제주공항에는 아시아나와 칼은 들어오지만은 잘은 들어가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를 상정해서 한번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그런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에어포트 2, 3 이렇게 하면 이 경우 스키마인 경우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넣고 난 뒤에 리턴되는가 서로 차이점을 이해할 수가 있죠. 이렇게 1, 2, 3 넣어주는 결과입니다. 해서 여기에 프리로드입니다. 프리로드도 마찬가지 넣어줄 수가 있죠. 두 번째, 세 번째 새로 베리어블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폴트 로드시 1으로 처음에 이렇게 넣었다가 그 값을 지우고 새로운 값을 할당하는 겁니다. 새로운 값을 할당하는데 프리로드에서 에어폴트 얘입니다. 얘를 가져오고 내셔널 에어폴트 패신저 에어라인즈 똑같죠? 동일합니다. 그리고 얘는 2가 돼야 되겠죠? 얘는 3이 돼야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일단 바꿀 수는 있어요. 그리고 에어폴트 체인지 세트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 해서 2개, 3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2번, 3번 여기는 1, 2, 3 그리고 에어폴트 유저 체인지 셋도 마찬가지 세 개로 또 구성해야 되겠죠? 세 개로 구성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1 조금 시간 걸리지만 이것도 마저 좀 해보겠습니다. 3 됐고, 다음에 에어폴트 체인지 셋 얘는 1번이죠? 1번이고 얘는 2번, 얘는 3번, 3번입니다. 그리고 자, 그런 다음에 업데이트 해야 됩니다. 업데이트도 마찬가지 1번, 2번, 3번 그죠? 얘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얘 이렇게 하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거나 같아요. 그죠? 같은 의미입니다.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하나 구현을 해둔 거예요. 자, 이렇게 주석을 일단 칠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실행이 가능하죠.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대로 제대로 동작하는지, 아니면 왜 동작하지 않으면 왜 동작하지 않는지, 그것들을 한번 고민해 가면서 이 액토와 PostgreSQL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우리 PostgreSQL 정규 과목이 따로 있습니다. 정규 과목이 있는데 예습한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우리 다음 주쯤에서 다음 주에 PostgreSQL 있죠. 프로그래밍 액터
Build the database apps in Ails for scalability and performance. 요거 한 일주일 만에 끝낼 겁니다. 다음 주나 아니면 그 다음 주나 드라이 전에 예습 삼아 한번 이 구역 있는 코드를 가지고 한번 여러 가지로 해킹을 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도 지금 완성이 덜돼 있는 부분이네요. 그죠? 요거 부분은 패신저 1 여기에 뭐가 들어야 될지 한번 생각해서 이 뒷부분도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요 부분하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을 좀 드렸다 말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유저와 그리고 네이션은 현재 우리 테스트를 안 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유저 부분 들어가 있어요. 유저 부분하고, 그리고 네이션 부분은 여기 아예 안 들어가 있죠. 네이션 부분도 추가를 해서 요런 관계가 될수 있도록. 전체 그림은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홍길동 유저와 패신저와 에어포트와 공항공사와 국가, 그죠? 그리고 패신저와는 티켓 간의 1대1 관계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한번 시스템을 구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연습해 보시고 다음 에피소드에 제가 하는 것도 한번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